멜론 농장이 떠들썩합니다. 니네 엄마가 뭉치면 작아도 통은 커. 살려면 이 정도 사이즈 사야지. 그치? 우리 라온이 8살 생일인데. 아저씨 갔다 와야겠네. 갔다 와. 둘째 라온이의 8번째 생일을 위해 가족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어, 예. 와, 아, 이거 글씨 하나씩이야. 웬일. 주인공 라온이는 신이 났네요. 엄마. 완벽하진 않지만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귀농 후 가장 좋은 점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인데요. 앉아. 엄마 먹었어. 나도 고추도 넣고. 쟤야 핸드폰 이거 끌까? 막둥이랑 바꿔야 칼이. 아시야 엄마 나 엄마 옆에 근데 남빠 여기 바꿨어? 어 고마워. 응. 엄마 아빠 나 가서 들이봤어. 가은이가 싸주니까 진짜 맛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온이. 생일 축하합니다. 라온이 호! 와, 축하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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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뭐야? 얘 지금 표정 봤어? 아니었구나. 계획은 진짜 농사는 실패를 겪고 있지만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으니 다가오는 가을을 그리고 내년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부부는 천천히 가겠다고 마음을 다독입니다.